능라도의 민족씨름 경기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4차 대황소상 전국 민족씨름 경기 중에서 결승 단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경남도의 저일군 선수와 강해남도의 러영광 선수 간의 준준 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심판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심의 공화국 심판원 강대군, 부심들로서 공화국 심판원 김운일, 공화국 심판원 리광효입니다. 함경남도의 저일군 선수는 나이가 27살, 몸무게는 80.5kg입니다. 홍원군 경포농장 농장원입니다. 황해남도의 러윤광 선수는 나이가 33살, 몸무게는 96kg입니다. 황해남도 직맹위원회 부원입니다. 오늘 경기를 씨름 전문가 러종두 동부와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저일군 선수는 앞선 저별연맹전 경기에서 3번 이기고 2번 지어서 종합점수 9점으로 저에서 3등을 하고 준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한편 황해남도의 러영광 선수는 저별연맹전에서 3번 이기고 2번 지어서 종합점수 9점을 가지고 저에서 3등으로 준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1회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1회전 경기에서는 황해남도의 러영광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 두 선수가 다 체기를 기본으로 하는 선수들인데 예. 새로 나온 선수니까 지금 허상 간에 파악이 없어 이 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2회전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이 함남도 선수가 키가 작고 예. 체질이 약한 조건에서 자기에게 맞는 전술 체계를 가지고 나와서 예. 시도해야 되는데 체격도 좋고 키 큰 사람을 들어서 매치 갔다고 하니까 이제 경기에서 자기가 패했습니다. 예. 2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2회전 경기에서는 붉은색 삿발을 낀 함경남도의 저일근 선수가 이겼습니다. 함남도 선수가 이 키 작은 걸 이용해서 예. 굴려고 하는 이 선수의 상대 선수 다리를 안다리 잘 들어갔습니다. 황해남도의 러영광 선수로서는 어쩔 수 없이 예. 먼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키 큰 사람이 들었을 때는 예. 무조건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 못하고 놓으니까 이렇게 안구리에 걸렸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3회전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3회 2승으로 승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3회전 경기가 기대됩니다. 선수 파악이 됐으니까 예. 이제 아마 자기에 맞는 전술을 개고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3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3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함남도 선수가 삿발을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3회전 경기에서는 푸른색 삿발을 낀 황해남도의 러영광 선수가 이겼습니다. 결국 두 선수 간의 준준결승 경기에서는 황해남도의 러영광 선수가 2대1로 이겼습니다. 러영광 선수는 준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자강도의 김광진 선수와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 간의 준준 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자강도의 김광진 선수는 붉은색 삿발을 꼈습니다. 이 선수의 나이는 27살, 몸무게는 110.5kg입니다. 자강도 만포시 청소년체육학교 노동자입니다. 한편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는 푸른색 삿발을 꼈습니다. 나이는 37살, 몸무게는 91kg입니다. 신의주 신발공장 부원입니다.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는 제12차, 제13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비교씨름에서 1등을 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나온 두 선수는 조별 연맹전 경기에서 서로 대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전했습니다. 이 두 선수 보면 이 조명진 선수는 씨름 연한이 오래고 예. 이 지난 시기 이 경기에서 두 차례나 1등을 하고 예. 이 지난 시기 성적이 좋습니다. 예. 이 장도 선수는 이 경기에 처음 참가합니다. 이 육체적 준비가 아주 좋습니다. 예. 자강도의 김광진 선수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1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강도 선수가 공격은 먼저 들이댔지만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1회전 경기에서는 푸른색 삿발을 낀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 자강도 선수가 들려고 하는 걸 예. 이 조명진 선수가 뒤 공간을 이용해서 도끼를 아주 잘 걸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2회전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강도 선수가 자기 육체적인 준비를 믿고 이렇게 들어가서 들기를 무작정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 이 자기 중심을 정확히 유지하고 삿발을 제압하고 이렇게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뒤 공간이 생겼습니다. 예. 이걸 이용해서 조명진 선수가 아주 노련하게 치겠습니다. 예. 2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회전 경기에서도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결국 두 선수 간의 준준결승 경기에서는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는 준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장도 선수가 앞무릎치기를 대담하게 했는데 예. 결승하지 못하고 삿바났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죠. 앞무릎치기 해서 그러면 뒷무릎치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 실행 못했으니까 그러면 평북도 선수가 제압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함경북도의 김초른 선수와 평안남도의 리철림 선수 간의 준준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심판원들을 바꾸었습니다. 주심의 공화국 심판원 리광섭, 부심들로서 공화국 심판원들인 강대권, 김은일입니다. 붉은색 삿발을 낀 함경북도의 김초른 선수는 나이가 27살입니다. 몸무게는 89.5kg입니다. 함경북도 청소년체육학교 노동자입니다. 한편 푸른색 삿발을 낀 평안남도의 리철림 선수는 나이가 33살, 몸무게는 83.2kg입니다. 평성체육대학 노동자입니다. 함경북도의 김철훈 선수는 조별연맹전 경기에서
다섯 번 경기를 진행해서 다 이겨서 종합점수 15점으로 저에서 1등을 하고 준준결승 경기에 올라왔습니다. 한편 평안남도의 리철림 선수는 조별예명전 경기에서 두 번 이기고 세 번은 지어서 종합점수 5점으로 저에서 4등을 하고 준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1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두 선수는 육체 기술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예. 1회전 경기에서는 붉은색 삿발을 낀 함경북도의 김철훈 선수가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2회전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한국도의 김철훈 선수는 육체 기술적 준비가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2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앞선 2회전과 같은 수법으로 경기를 결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2회전 경기에서도 붉은색 삿발을 낀 함경북도의 김철훈 선수가 이겼습니다. 결국 두 선수 간의 경기에서는 2대0으로 함경북도의 김철훈 선수가 이겼습니다. 김철훈 선수는 준결승 경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평남도 선수는 처음 참가하는 선수입니다. 예. 이번에는 황해북도의 김장영 선수와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 간의 준준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황해북도의 김장영 선수는 붉은색 삿발을 꼈습니다. 이 선수의 나이는 41살, 몸무게는 74kg입니다. 한편 푸른색 삿발을 낀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는 나이가 27살, 몸무게는 89.5kg입니다. 강원도 성배전부 노동자입니다.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는 제11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80kg급 경기에서 2등을 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앞선 조별예명전에서 서로 대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강원도 선수는 지난 시기 경기도 많이 하고 네. 노련한 선수입니다. 네. 이 자극 선수는 이번 경기에 처음 참가하는 이런 선수입니다. 예. 앞서 진행된 조별예명전 경기에서는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가 2대0으로 이겼댔습니다. 1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회전 경기에서는 푸른색 삿발을 낀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가 이겼습니다. 황해북도 선수가 무슨 특별한 안이 없이 저렇게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반격받았습니다. 예. 2회전입니다. 2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2회전 경기에서도 푸른색 삿발을 낀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가 이겼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는 2대0으로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가 이겼습니다.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는 준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준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황희남도의 로용광 선수와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 간의 준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황희남도의 로용광 선수는 붉은색 삿발을 꼈습니다. 이 선수의 나이는 33살, 몸무게는 96kg입니다. 황희남도 직맹위원회 부원입니다.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는 푸른색 삿발을 꼈습니다. 나이는 37살, 몸무게는 91kg입니다. 신의주 신발공장 부원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제12차, 제13차 대황소상 전국민족 씨름 경기, 비교 씨름 경기에서 1등을 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원들을 바꾸었습니다. 주심에 공화국 심판원 김운일, 부심들로서 공화국 심판원들인 강대권, 리광혁입니다. 경기 맞다들기는 이번 경기에서 이게 전명진 선수가 이 선수 처음입니다. 예. 과연 어느 선수가 결승 경기에 진출하겠는지? 이 경기 경험으로 보면 예. 전명진 선수가 좀 우세한데 허상 간의 경기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떤 자기 전술 체계를 가지고 나왔겠는지 재미나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예. 1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상인남도의 로영광 선수가 경기 중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1회전 경기에서는 푸른색 삿발을 낀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 황희남도 선수가 이 삿발을 넣고 예. 이 밑에 지금 예, 눌렸는데 이 상태에서 접근하면서 예, 주동적으로 예. 나가야 되는데 시동적으로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그 심에 제가 예, 주저앉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2회전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이 노영광 선수가 체기 선수인데 예. 이 전명진 선수가 키가 크기 때문에 예. 채소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아, 이번에도 삿발을 못하나요? 2회전 경기에서도 평안북도의 전용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결국 이 경기에서는 2대0으로 평안북도의 전용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평안북도의 전용진 선수는 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황희남도 선수가 들어갔다고 이거 중심이 우회로 올라간 거 이걸 이용해서 전용진 선수가 배지기를 아주 에, 멋있게 했습니다. 네. 황희남도의 로용광 선수는 3등과 4등을 결정하는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함경북도의 김초룬 선수와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 간의 준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함경북도의 김초룬 선수는 붉은색 삿발을 꼈습니다. 나이는 27살, 몸무게는 89.5kg입니다. 함경북도 청소년 체육학교 노동자입니다. 이 선수는 제9차, 제12차 대방소상 전국민족 씨름 경기 비교 씨름에서 3등을 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는 푸른색 삿발을 꼈습니다. 나이는 27살, 몸무게는 89.5kg입니다.
강원도 성배전부 로동자입니다. 제11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시름경기 80kg급 경기에서 2등을 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는 조별연맹전 1조에서 서로 대선에 뗐습니다. 네, 그때에는 함경북도의 김철훈 선수가 2대0으로 이겼댔습니다. 이 두 선수의 나이나 몸무게가 꼭 같지 않습니까? 네. 나이도 같고 네. 이 두 선수가 씨름을 시작한 경리도 비슷합니다. 네. 이 학생 때부터 씨름을 오래 했는데 이 여러 차례 대전에서 지고 이기고 화상 간에 치열하게 경기들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예. 예, 오늘 경기에서 아주 이 재미난 경기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1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회전 경기에서는 붉은색 삿발을 낀 함경북도의 김철훈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 철훈 선수가 아주 처리 잘했습니다. 네. 이 앞으로 나오는 다리를 네. 예, 앞으로 나오는 다리를 그 중심을 이용해서 뒤로 밀면서 다리를 당겼습니다. 계속해서 2회전 경기입니다. 이 씨름 경기는 순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이 상대방의 움직임, 이동 여기에 해당한 감각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예. 2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두 선수가 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강원도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2회전 경기에서는 푸른색 삿발을 낀 강원도의 김정수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두 선수 간의 점수 1대1 동점됐습니다. 이 함북도 선수가 삿발을 놨습니다. 예. 이걸 이용해서 제압을 아주 잘했습니다. 강원도 선수가. 계속해서 마지막 3회전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한 회전 경기가 끝나고 예. 1분간 휴식시간을 줍니다. 예. 이 두 선수들이 오지간하게 지금 맥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3회전 경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독이 비긴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받고 있다고 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3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에서는 강원도의 김정수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돼서 두 선수 간의 경기에서는 2대1로 강원도의 김정수 선수가 이겼습니다.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는 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됐고 함경북도의 김초룬 선수는 3등과 4등을 결정하는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강원도 선수가 작년도에 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주 단단히 맞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등과 4등을 결정하는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경기에는 황해남도의 러영광 선수와 함경북도의 김초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 경기 주심에 공화국 심판원 장영관, 주심들로서 공화국 심판원들인 리광섭, 강대곤입니다. 황해남도의 러영광 선수는 붉은색 삿발을 꼈습니다. 이 선수의 나이는 33살, 몸무게는 96kg입니다. 황해남도 직맹위원회 부원입니다. 함경북도의 김초룬 선수는 푸른색 삿발을 꼈습니다. 이 선수의 나이는 27살, 몸무게는 89.5kg입니다. 함경북도 청소년체육학교 노동자입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선수는 제9차, 제12차 대황수상 전국민족씨름 경기 비교씨름에서 3등을 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의 러영광 선수는 앞서 조별여명전 경기에서 3번 이기고 2번 켜서 종합점수 9점으로 조에서 3등을 하고 준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준준결승 경기에서는 함경남도의 조일근 선수를 이기고 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 경기에서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에게 쳐서 지금 3등과 4등을 가르는 경기에 나왔습니다. 1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1회전에서는 푸른색 삿발을 낀 함경북도의 김초룬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 황해남도 선수가 체기를 진행하려고 이 허리를 펼 때 이 함북도 선수가 안고리를 아주 제때 멋있게 걸었습니다. 기회를 제때 포착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회전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두 선수는 앞서 진행된 조별여명전 경기에서 서로 대전에 됐습니다. 그때는 함경북도의 김초룬 선수가 2대0으로 이겼댔습니다. 2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2회전 경기에서도 푸른색 삿발을 낀 함경북도의 김초룬 선수가 이겼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는 함경북도의 김초룬 선수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함경북도의 김초룬 선수는 3등을 했고 황해남도의 로영광 선수는 4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14차 대황수상 전국민족씨름 경기에서 우승자를 결정하는 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결승 경기에는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와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는 붉은색 삿발을 꼈습니다. 이 선수의 나이는 37살, 몸무게는 91kg입니다. 신의주 신발공장 부원입니다. 한편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는 푸른색 삿발을 꼈습니다. 나이는 27살, 몸무게는 89.5kg입니다. 강원도 송배전부 노동자입니다. 평안북도의 조용진 선수는 앞서 조별여명전 경기에서
다섯 번 경기를 진행해서 다 이겨서 종합점수 15점으로 조에서 1등을 하고 준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준준결승 경기에서는 자강도의 김광진 선수를 이겼고 준결승 경기에서는 황희남도의 러용광 선수를 이겨서 지금 결승의 마당에 진출했습니다. 1회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회전 경기에서는 푸른색 사파를 낀 강원도의 김정수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 강원도 선수가 아주 초를 잘했습니다. 네. 이 내려누르는 걸 밑에서 바싹 붙어가지고 오른 배지기로서 아주 멋있게 네. 제압했습니다. 강원도의 김정수 선수는 조별연맹전 경기에서 네 번 이기고 한 번 져서 종합점수 12점으로 조에서 2등을 하고 준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네, 준준결승 경기에서 황해북도의 김장영 선수를 이겼고 준결승 경기에서는 함경북도의 김초룬 선수를 이기고 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과연 어느 선수가 1등의 자리를 차지하겠는지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는 나이가 많은 선수가 아닙니다. 네.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2회전 경기에서는 붉은색 사파를 낀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조명진 선수가 수법을 잘 썼다고 봅니다. 조명진 선수가 자기 큰 키를 이용해서 예. 상대방 두는 걸 이 돗걸이로서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아주 정확히 제압했습니다. 계속해서 4회전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3회전 경기에서는 두 선수가 비겼기 때문에 4회전 경기를 진행합니다. 지금 결승 경기에 나온 두 선수는 지난해에 진행된 제13차 대황소상 전국민족 씨름 경기 1단계 조별연맹전에서도 서로 대전에 됐습니다. 네, 그때는 강원도의 김정수 선수가 2대1로 이겼습니다. 네, 4회전 경기가 아슬아슬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조명진 선수가 아주 자기 특기를 잘 살렸습니다. 예. 4회전 경기에서는 붉은색 사파를 낀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예, 결국 결승 경기에서는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는 제14차 대왕소상 전국민족 씨름 경기에서 영예 1등을 쟁취했습니다. 강원도의 김정수 선수는 2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평안북도의 조명진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진행된 제14차 대황소상 전국민족 씨름 경기에서도 영예 1등을 쟁취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제14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비교씨름에서 1등은 평안북도의 정용진 선수, 2등은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 3등은 함경북도의 김초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3등을 한 함경북도의 김초른 선수에게 동메달과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2등을 한 강원도의 김종수 선수에게 은메달과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이번 제14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비교씨름에서 영예 1등을 쟁취한 평안북도의 정용진 선수에게 우승컵과 금메달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지금까지 제14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중에서 결승 단계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릉나더의 민족씨름경기장입니다.